데뷔 4년 만에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요.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2016년 7월에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 이후에 무려 2년 6개월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인데요. 다른 컴백 때보다 뭔가 좀 정말 특별한 기분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우선 아무래도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또 곡수도 월등하게 많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내내 사실 정신없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되게 공도 많이 들였고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정규 1집 LOL을 사랑해 주셨던 만큼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참 컴백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죠.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한데요. 저희가 아마 앨범 활동은 그 여름여름으로 여름 활동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해외 콘서트도 조금 다녀오고 또 저희 한국에서 그 앵콜 콘서트도 하고 또 이번에는 정규 앨범 준비와 함께 연말 무대와 시상식들을 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좀 몸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유주 씨가 독감도 걸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괜찮나요? 어떻습니까? 네, 지금은 괜찮아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요즘 미세먼지도 그렇고 항상 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내일이 또 특별한 날이에요. 내일이 1월 15일 여자친구 데뷔 4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. 네. 데뷔 4주년 맞은 소감은 어때요? 우선 정말 저희가 꽉 채워서 4년이 되는 날인데 저희가 사실 전혀 실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아이돌이 운동하는 그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 그냥 말씀하셨대요. 네. 네, 그 프로그램 오프닝 때 개막식을 하는데 저희가 데뷔 순서로 두 번째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저희가 정말 정말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처음 실감을 하기도 했고 또 그만큼 우리가 많은 여러분들을 찾아봤구나 하지만 앞으로 보여드릴 게 더 많은데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먼저 고참이 됐네요. 예. 데뷔 무대 기억납니까? 네, 아직도 너무 기억나요. 출근길부터 무대 했을 때랑 이제 무대 모니터링 했을 때가 다 생각납니다. 예. 그 모니터링 했을 때는 어땠어요? 약간 뭐든지 다 첫 무대는 아쉽다고 하잖아요. 정말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누구든지 봤을 때 괜찮아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조금이라도 연습한 거대로 안 나오니까 아 이거 보이면 어떡하지? 아 이거 틀린 거 같아. 아 보인다. 약간 되게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만큼 뭔가 첫 무대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무대를 거쳐서 이제 또 점점 또 보완하고 예. 그러면서 이제 팔군무, 여자친구 특유의 팔군무를 완성해 나간 것 같은데요. 그 4년 동안 여자친구에게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. 나름 막 변화라기보단 굉장히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요. 일단 그냥 가장 크게 보면은 저희가 뭐 헤어와 메이크업이 되게 다양해졌고 그리고 또 뭔가 멤버들의 그런 눈빛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나 이런 표현하는 감정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. 아 그렇구나.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점점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더 사랑받는 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예, 헤어 메이크업 얘기하셨는데 그 잘하죠 거기. 예. 같은 데 다녀요 저랑. 그래요? 반갑습니다. 일본에서도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. 일본 활동은 좀 어땠습니까? 저희가 좀 비교적 일본 그 정식 데뷔는 조금 늦게 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본 정식 데뷔하기 전에 이제 뭐 공연차, 팬미팅 차 몇 번 갔어서 그런지 그래도 많이 저희를 찾아주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네. 저희는 일단 지금 일본 활동이
어떻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저희는 갔을 때 저희를 반겨주시고 뭔가 환호해주시는 팬들이 있어서 일본 활동은 할 때마다 되게 재밌고 아직은 조금은 약간은 새롭지만 그래서 더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뭐 알아가지고 이런 거에 좀 신기하고 그런 것도 있나 봐요? 네, 방금 일거리 다닐 때 특히 되게 놀라는 것 같아요. 저번에 옷을 샀는데 직원분께서 혹시 여자친구냐고 물었는데 알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I'm so proud of you. 저는 여자친구 은하 닮으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, 저 맞아요 이러니까 아, 설마 여기 있을 줄 몰랐다고 그러셔가지고 아, 그렇구나 했었어요. 아, 그리고 저희가 동물원에 아주 잠깐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알아봐 주셔서 아,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지갑에서 그 버디 음식카드 네, 그거를 꺼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예, 버디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.